아, 오늘 한국 작가협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유한대학교 작은 도서관을 위해서 600여 권의 책을 기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독서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를 바라는데 그거를 실천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우경화 대표님에게 제가 작은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셔가지고 600권을 단 열흘 만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뜻깊은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뭐 저희들이 정성모아 기증한 책이 정말 학생들에게, 학생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힘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맞아요. 꿈과 희망이 되었으면 우와, 좋겠습니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한 말씀 해주시죠. 부회장님. 네. 예, 저 한국작가협회 부회장 남궁 기순입니다. 저는 나래 PBL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뭔가 의미가 있었어요. 올해 21년도를 마감하면서 함께 뭔가를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의미인 것 같고요. 또 여기 와서 우리 교수님 한자리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와 있는데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또 새롭기도 하고 또 캠퍼스에 또한번한 바퀴 돌긴 돌았는데 돌면서 아 여기 또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또 의미도 부여해지고 또 역량도 또 이렇게 책으로서 할수 있다는 이런 한국 작가협회 큰일을 도모하신 우리 회장님 아 우리 교수님 의미를 너무 우리한테 또 삶의 의미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람된 그런 2021년도를 마감하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 없고요. 일단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 작가협회에서 이런 이게 이제 첫 스타트잖아요. 어찌 네. 보면은 그런 기회에 처음 스타트에 제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고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많이 힘들고 많이 힘든 그 상황에 저희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은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네, 맞아요, 네, 이상 우리 청년들 대한민국 세이시다. 넘버원 그림책 여왕이자 우리 작가협회 포천 지부장 이미 대표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진짜 너무 좋은 사업에 동참해 할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이런 작은 도서관에 작은 미약한 힘이나마 도움을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업에 이제 여러모로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 다른 분들도 이게 첫 걸음인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 우리 작가협회 우리 회계 임원님이셔 우리 농협 지부장님이었습니다. 농협 이런 말 어디 농협이었죠? 중앙농협 군자지점장입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홍보 운영위원 담당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용재입니다. 이렇게 한국 작가협회에서 우리 한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으로도 힘들고 또 학업으로도 많이 힘든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한국 작가협회에서 이렇게 책을 600권가량 모아서 우리 한선영 교수님 통해서 이제 전달을 했는데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좌절해 있기보다는 오늘 저 포함한 이제 우경화 대표님하고 앞서 얘기하신 우리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저까지 해서 600권의 책을 오늘 유한대학교에서 기증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 한국작가협회 일원으로 책을 기증하기 위해서 왔지만 다음에는 제가 스마트하게 캐릭터를 그리는 걸로 2018년 12월에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저력을 이곳 유한대학교에서도 보여줄 수 있도록 네, 이상 우리 젊은이의 용기를 줍시다. 한국 작가협회 우리 운영위원이자 홍보 담당인 임용기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경아입니다. 너무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정말
한 600권의 책이 모였었네요. 정말 이렇게 기증해주신 많은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저희들의 이 수고와 정성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정말 그들에게 우리 지혜를 전하고 정말 그들이 건성할 수 있는 길에 우리 한 몸을 도태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든 학생들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모든 학생들 응원하고요. 우리 유한대학교의 발전과 우리 한국작가협회의 발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